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8일 연중 34주간 목요일이고 루카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나회의 막바지에 오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죠. 다가올 재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인데 오늘 복음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파멸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곳이 황폐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파멸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라는 거죠.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은요, 예루살렘과 온 땅에 대한 재앙을 항상 선포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재앙 아닙니까? 지금도 하느님 예언자가 있다면 재앙을 선포할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군들한테. 역사는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할 겁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도 이와 같았고, 그 예언은 곧 성취되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미래 세계의 이미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에 대한 예언도 우리를 가리키는 거고,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말씀하신 대로 파멸의 날이 온다고 말씀하실까요? 예언자들은 미래를 보는 투시자가 아닙니다.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죠. 말씀을 맡기는, 하느님 말씀을 맡아놓은, 하느님이 맡긴 사람들이죠. 그들은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을 물론 끌었죠. 미신처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예측은요, 좋은 의사의 진단과 유사합니다. 저도 영혼돌봄에 이런 예측들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셀프 영혼돌봄이라고 해서 거의 준비가 돼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 영혼돌봄의 구체적인 셀프 용으로 나가겠는데요. 우리들이 사는 이곳을 보게 되면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대로 살면 그런 결과를 바로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몸도 그렇잖아요. 내 맘대로 먹고, 내 맘대로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의사 진단이 뻔한 거죠. 세상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죄에는 치명적인 결과가 따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싶을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게 바로 예언자들의 질문이에요. 계속 죄를 짓고 싶으냐? 죄는 멸망이니까.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고 성경은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은 불행이 그대에게 우리에게 쏟아질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건 예언자들이에요. 이러한 예언에도 변화라는 긍정적인 의미는 있죠, 당연히. 왜? 재난과 폐허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짓밟힐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성경의 주요
예언의 주요 주제는 예루살렘, 또 하느님의 도성, 또 거룩한 성, 시온산, 성전산, 이렇게 이제 주요 주제들이 드러나고 있죠. 이렇게 발표된, 선포된 재앙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신성한 장소를 모두 가는 거예요. 마치 하느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 어느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종교는 신앙이 아니라 제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당연히 제사는 신앙에 의해서 봉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사를 지내지 않고 신앙만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 또 제사도 형식적인 제사가 문제이죠. 그래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일이 없었을 것이고 성전은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재앙이에요. 신약의 전례는 예루살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세계 어디에나 있죠. 그 첫 번째 제단이 바로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제단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 이 마음에도, 내적인 성전, 내적인 제단에도 재앙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생각에는 더 이상 하느님의 풍미가 없어요. 생각은 온통 하느님의 생각이 아니고요. 하느님과의 관계도 느슨하고요. 마음은 기도를 멈추고 종교적 이상, 종교의 가르침, 하느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이익으로 대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만몬이냐 하느님이냐 선택하라. 세례받은 사람은요, 자신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저도 많이 보게 되면 저 세례받은 지 몇십 년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다. 4대째 구교 집안입니다. 뭐 존중받아야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면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무신론자와 다르지 않아요. 신성한 것과 아름다운 것은 이제 진부함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에서 축출됐다니까요. 나가버렸다니까요. 그들의 영혼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 안에 가득 세속과 전쟁과 물질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오늘 특히 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다른 민족에게 끌려갈 것이다. 이방인의 시대가 왔고 이방인의 때가 차지할 거다 하는 거죠.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홍길동 같이요. 뭐 제 생각에는 홍길동도 이 복음서를 알고 있었다. 허균도 복음서를 알고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다. 성경의 예측에는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재앙은 확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또 희망이죠. 성경은 문학적인 의미에서 비극을 알지 못해요.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앙을 얘기하지만 희망을 향해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악은 결코 결정적이지 않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우리가 사는 이 지상에서 이 생에서의 모든 하느님의 형벌은 제한된 시간이 정해진 인간을 치료하는 약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유명한 그 수도자고 영성가죠. 테오판 레쿨루스의 테오판 이 영성가는 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마치 악이 서두르는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박해자들에 비해 그리스도인들은요, 느리고 부주의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 영성가에게, 테오판에게 이것은 긍정적인 특성이죠. 여러분들, 서두르는 거는요, 약함의 표시입니다. 약하니까 서두르는 거예요. 악마는요,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시간이 거의 없어서 서둘러 자신의 일을 빠르고 잔인하게 완료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서두르면 지는 거예요. 반면에 하느님은 영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시편 2편 4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위로부터 조롱하신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영원의 높이에서 볼 때, 하느님의 시선에서 볼 때죠. 위에서 볼 때에 세상의 모든 재난은 구원 역사의 작은 사건에 불과하다 하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뜨고 주님 말씀 안에서 다시 말해 예언자의 그러한 선포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 길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곧 나올 영혼돌봄, 셀프 영혼돌봄 여러분도 많이 예,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이제 대림식이 다가오는데 많은 분들 구독 성교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오늘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